안녕하세요, 컴돌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제 맥북 프로를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생기셨나 봐요. 부트캠프 윈도우는 부팅이 되는데 맥OS 자체가 부팅이 안 돼요. 실사용은 이제 맥OS로 모든 과제나 숙제 같은 걸다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급하게라도 좀 조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방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트캠프는 살려둔 채로 시에라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구역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우선은 잘 진행이 되다가 2분 남겨놓고 멈춰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백업되어 있던 상태도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혹시 하드 고장이 아닐까도 생각을 했는데, 하드 고장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런 현상은 제가 입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장 진행을 안 하는데, 추석 연휴도 끼게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좀 운이 없다고 하면 6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부트캠프까지 작업을 하면 한 7시간, 8시간? 그래서 좀 오래 걸리죠. 기사 한 명이 이거 하나 잡고 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우선 중요한 자료는 다행히 없어가지고, 이제 하드디스크가 고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공장 초기화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시될 당시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아시죠? 커맨드 키와 R 키를 누르면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그 부트캠프 파티션 그리고 맥OS 파티션 모두 다 삭제를 하고요. 이제 통으로 초기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시에라가 워낙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게 원인일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 난리대요. 그것 때문에. 요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좀 개선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워낙에 사양이 좋다 보니까 실제 시간은 30분도 안 걸렸어요. 한 20몇 분 걸렸는데 맥OS 설치까지 금방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잘 작동을 하고 하드디스크도 문제 없었고요. 근데 부트캠프로 윈도우 설치해 놓으셨는데 아마 초기에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셔서 설치를 해놓으셨나 봐요. 근데 거의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냥 맥OS만 잘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양도 워낙에 좋아가지고 2014년도에 구매를 하셨는데 아직도 날아다닐 듯한 속도를 내고 있어요. 다행히 큰 고장은 아니라서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복원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웬만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복원 구역 자체도 문제가 있었나 봐요.